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Let's start with prayer.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Dear Heavenly Father,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가까이 할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giving this precious opportunity that we can belong to you, more closer to you.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당신 아들, 딸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적절한 정말 필요한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Please give all the your children who are here what they need. 또한 그것을 나누는 저와 또 통역을 해주시는 유민나에게 당신의 참 사랑과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And please give your love and your humble mind to me and also to the translator.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이 방을 꽉 채워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trust that you'll be with us from the beginning and to the end and filled with your Holy Spirit. 아멘. In Jesus' name we pray. 먼저 하나님 한분 아래 맺어진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육대학교 세이교회 청년 이바울입니다. Hello. I'm studying at Samyuk University and my name is Paul Lee. 네. 제목 이제 보시고 이제 D10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흥미로우셨을 텐데 사실 You maybe have interested because of the title, D-Day 10. 사실은 그 제목의 D10은 이제 GYC 준비위원 중한 분인 바로 유민님께서 이제 제 핸드폰에 국시 D10이라고 적어놓은 걸 보시고 이게 제목으로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정하게 된 것입니다. Actually, I made the name because you mean. So what I have from my calendar and say, oh, that'll be nice for the title. 하지만 오늘 나누려는 것은 비단 D10뿐만 아니라 이제 11을 포함한 이제 제 학부 생활 전체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I don't only wanna share only for the D day 10, but also for entire of my university life. 네. 먼저 이제 제게 이 장소가 매우 이제 편안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기숙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I feel very comfortable because I used to work as part-timer in school cafeteria, and here is네. cafeteria. 그리고 이제 영상을 찍어주신 형님도 같은 교회에 이제 참석하고 있는 형님이 또 찍어주시니까. And also, cameraman is my church member. 네. 그래서 제 마음 참, 제 마음을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I really thank God that God doesn't pressure me so hard. 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Today, I want to share how God bless me when I get closer to God. 그래서 혹 선교지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큰 기적을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If you expect some kind of big miracle that might happen in the mission field. 네, 혹 선교지에서 일어날 법한 하는 그런 큰 기적을 기대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하지만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주 평범한 일들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오직 그분이 어떠한 믿음을 부으셨고, 어떠한 결심을 하게 하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또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두 축에 대해서 이제, 먼저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의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이제 저 개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개인적인 측면을 또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게 저를 넘어서 주변으로 흘러간 하나님의 은혜, 즉 사역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그 두 축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던 도구들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성일기와 LT노트, 기도노트란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이제 두 번째 사진입니다. 그럼 과연 땅과 하늘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저도 찾아보고 알게 됐습니다. 네. 대기권이 제가 네이버에 쳐봤는데 1000km래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과 부산까지의 거리가 410km래요. 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을 이제 두 번 반 네, 편도로 걸리는 거리죠. 혹시 이제 이 사진을 보고 또 킬로미터 수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성경주 혹시 있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9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이러한 방금 읽은 성경절에서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믿고 따라가게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동안 말씀 묵상과 이제 기도 생활을 이제 결심하고 난 다음 이제 이렇게 돌아봤을 때 드는 생각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도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마치 이제 한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방법 중에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네, 기도라고 말씀해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 기도 생활. 그 다음에 네, 말씀 연구.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천연계. 네, 천연계. 네,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제 이건 진짜 맞추기 힘드실 텐데 나머지 하나. 네, 비슷비슷했습니다. 자, 정로의 계단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더불어 교통하게 하시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네, 그중 첫 번째는 천연계.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비슷해요. 그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예, 다가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넉넉치 않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 생활 같은 경우는 기도 생활 하면 이제 공감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눈치챌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정로의 계단에 보면은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 이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누렸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저의 진로 문제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모든 장단점을 다 아시고 저의 모든 기질을 아시고 제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 제 미래를 이제 지도해 달라고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 소개해드릴 기도 수첩에다가 제가 11월 6일에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제가 글씨가 악필이죠. 하지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학원 딱 해놓고 주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엔 확신이 점점 생기는데 말씀으로 확인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적어놨었는데 저는 전혀 대학원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접수 기간이 돼도 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저는 제의를 했습니다. 이제 대학원 접수 기간이 마쳐질 쯤에 이제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 이제 기도해 보면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방을 나왔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학원도 하나님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제가 제 마음대로 함부로 이제 그 문을 닫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신청을 했어요. 나중에 취소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신청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점점 이제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확신인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에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때 즉 그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제 아마 면접 때 일단 넣어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명하신 길이라면 말씀으로 지도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새벽 말씀묵상을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대학원 면접 전에 교수님들과 대화하기 전에 말씀에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딱 이제 이 히브리서를 딱 읽는데 이게 이걸 8절을 읽을 때 번개처럼 제 머릿속에 딱 꽂히는 생각은 아 내가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 이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응답이구나 이런 것들을 예. 느끼고 이제 제가 대학원을 결심을 하고 교수님들께 확실히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면은 방학 때 어디 살 데도 없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허락도 필요하고 학비도 없고 등록금도 없습니다. 보면은